판타지 특급 홍시호의 대로 된 데블라 50번째 뭐야라 뭐야 뭐야라 뭐야 우리 함께 신비의 판타지 세계로 떠나자 환상과 모니 숨쉬는 판타지 특급 레크르도가를 떠나온 일행은 다시 중앙 대륙을 향해 여행을 계속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란트레트님 답지 않게 단 일검에 목을 찔리다니. 확실히 레카르도가더군. 그래도 난 스스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패배를 인정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겉만을 익힌 사람과 마검사는 다르겠죠. 란트레트님도 겉만을 익혔더라면 그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불가능하다니? 레카르도가는 신에게서 병기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 거죠. 바꿔 말하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그들보다 병기술에 있어 뛰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레카르도 가문은 유일하게 오직 검술에만 전념하고 있죠. 세이피나 양말이 맞아. 레카르도가의 검술은 내가 여지껏 상대해본 어느 것보다 뛰어났어. 란테르트님이 그렇다면 뭐. 근데 중앙 대륙에는 어떻게 가죠? 로렌시아 공주가 준 지도가 있어. 이건 워프게이트로 가는 길. 안 돼요, 이 길은. 드래곤 때문에? 로렌시아 공주도 약간 염려를 하더군. 이 워프게이트 반대쪽 출구는 바로 테미시아님의 신전이에요. 황금 드래곤은 그것을 지키는 존재고요. 아무리 란데르트님이라 해도 잘못했다간 그곳에서 죽을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지금으로선 다른 길이 없으니. 하지만 중앙대륙은 숲의 결계 때문에 마적인 저로선 공간 이동을 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대륙은 나 혼자 가겠어. 트레시아는 마족이니 엘프의 땅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테고 세이피나 양을 데려갈 수도 없을 테고. 트레시아는 잠시 갈등을 하는데 이때 아르페온에가 전원을 보내온다. 더 이상 마계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디아들의 움직임이 요즘 이상합니다. 전 이것이 임무이니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아르트레스님은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란테르트님 혼자 중앙 대륙에 보내는 것은 마음이 놓이질 않아. 저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더 안심이 안 돼. 넌 원래 란테르트님을 싫어하잖아. 공과 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란테르트님은 마족의 적이야. 자, 이제 전 떠나야겠습니다. 카이그라미오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함께 중앙대륙까지 가야만 합니다.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카이그라미오님이 말씀해주신 제 운명은 결코 그곳에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이피나와 함께 가세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세이피나가 펜지... 아니... 카이그라미오님의 명령을 받았다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트레시아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란테르트는 아르페오네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 트레시아와 헤어져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곡의 남쪽 해안가 절벽의 동굴 입구. 그 동굴 안에 중앙 대륙으로 통하는 워프 게이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내 존재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위급 엘프들은 금방 알아챌 것이 뻔해. 더구나 드래곤을 만나게 된다면 탈출조차 불가능할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르카이제님만 믿을 수밖에. 아르페오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동안 어느새 그들의 눈앞에 게이트가 나타난다. 워프 게이트, 빛의 수면.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빛의 수면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곳이 중앙대륙과 통하는 곳이군요. 그렇네요. 혹시 이곳을 통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통과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듣기로는 특별한 느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일단 통과해보죠. 란테르트는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뒤를 따르는 아르페오네.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란테르트와 아르페온에는 게이트를 통과해 동굴 밖으로 나온다. 동굴 밖은 거대한 나무들로 울창한 커다란 숲이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이는 웅장한 흰색 건물. 저곳이 티미시아 신전인가 보군요. 우선 저곳으로 가보죠. 위험해요. 저곳엔 황금 드래곤이 있습니다. 란테르트와 아르페온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그런데 그때였다. 위험하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란테르트님. 란테르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다니. 아스레아라고 해요. 두 분 테미시아님의 신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 가엘프님이 전해주셨어요. 이곳을 찾아올 손님들이 오늘 도착할 테니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라고. 란테르트님의 이름도 그분 덕에 알게 됐죠. 가엘프님, 그렇군요. 그보다 아피아님과도 한 차례 만났던 모양이더군요. 모라이티나 그 말썽꾸러기 아가씨를 데리러 갔던 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곳 테미시아 신전에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피아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쉽군요. 아피아님의 말씀으로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지니셨다고 하더군요. 아, 그보다 가엘프님께는 무슨 일로 찾아가시죠? 일곱 대륙의 인간이 엘프들의 어머니인 가엘프님을 아는 것도 신기한데 그분에게 용건까지 있다니. 레이오니르를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게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인가요? 레이오니르는 엘프들의 왕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인간에게 빌려주다니요? 아스레아라는 여자의 웃음에 란테르트는 한순간 망연한 기분인데 돌연 아스레아가 전원으로 말을 걸어온다. 그보다 곁에 있는 여자는 뭐죠? 란테르트는 다시 한번 당황한다.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전원법을 쓸 줄 모르는군요. 어렵지 않아요. 정신을 집중하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게 전하고 싶은 말을 떠올리면 돼요. 세이피나, 저의 동료입니다. 당신 속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저 여잔 마족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속고 있는 줄 알고. 아, 그러고 보니 전에 아피아님도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족과 함께 있다고 하신 것 같군요. 그런데 마족은 이곳에서 위험할 텐데. 일곱 대륙에서는 강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중앙 대륙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한편 아르페온에는 아스레아가 란테르트와 전원을 통해 얘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마족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내 존재를 느꼈을 거야. 테미시아님을 모시는 존재라면. 어쩔 수 없지.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이상 동요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가엘프님을 뵈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내 정신 좀 봐. 여기서 정남쪽으로 향하세요. 조금만 가다 보면 누군가 당신을 마중하러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란테르트와 아르페온에는 아스레아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아스레아는 테미시아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황금색 생물이 누워있었다. 황금 드래곤 마이다티아였다. 마이다티아님, 그 사람이 왔다 갔어요. 가이프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다녀왔어요. 그분께서 다녀갔단 말이냐? 네? 그분이라뇨? 마이다티아님께서 존칭을 써야 할 사람인가요? 그 란테르트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 어떻더냐? 그분, 아니, 그가 얼마나 강하더냐? 강했어요. 비록 마법력을 감추고 있어서 알 수는 없었지만 정신력만큼은 충분히 강했어요. 전원수를 가르쳐주자마자 곧바로 사용했으니까요. 게다가 웬 마족도 하나 데려왔던걸요? 마족? 하긴 그렇기도 하겠구나. 그렇기도 하다뇨? 아니다. 그냥 혼자 해본 소리다. 황금 드래곤 마이다티아.
그는 왜 란테르트를 그분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마이다티아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가엘프를 만나기 위해 숲을 가로질러 가는 란테르트와 아르페오네는 저건 엘프, 그것도 최고위급.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였다. 너구나.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다. 현재 이 세 번째 땅의 존재들 중 너에 대해 모르는 자가 몇이나 될까? 어서 검을 뽑아라. 하루제 검 말고 그 에르테일 말이다. 하루제 검은 나의 윈드 네메시스를 견디지 못할 테니 어서 뽑아라! 란테르트와 아르페오네를 가로막고 선 엘프. 그는 다짜고짜 검을 뽑아드는데 엘프의 숲. 그곳에서 두 사람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홍쇼의 대로 된 대불랑 내일 이 시간 계속됩니다. 출연 란테르트 전인배, 트레시아 강희선, 마이다티아 조다로, 엘라인 강수진, 아스레하 안소연, 아르페온의 소연. 음악 곽장용, 효과 정정일 안익수 신연파, 기술 이흥규. 판타지 특급 홍시호의 대로 된 데블라. 원작 이상혁, 극본 강희연, 연출 이영로. 5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야?